홈스쿨링의 공간, 학교의 공간. 여러분들의 학교 시절 체험을 생각해 봐도 돼요. 우리 몸은 항상 어떤 공간에 처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그 강의 공간에서도 이 자리는 이제 되게 이제 앞자리는 교수 공간이죠. 여러분들이 갑자기 불쑥 나와서 이 앞에 서서 뭘 해보겠다고 할 때는 좀 질서가 약간 교란됩니다. 물론 이제 학생들이 발표를 많이 하게 하고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수업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되게 이제 모든 교실에 보면은 왜그 초등학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선생님 앞자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잘못하는 아이가 있을 때, 예를 들면 김현수 너 앞으로 나와. 그러면 이제 학생 공간에서 교사 공간으로 이게 이동할 때이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저 앞에 가서는 무슨 처벌을 혹시 받을지 어떤 꾸지람을 들을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여러분들이 접한 학교 교육과 홈스쿨링 사이에 공간적인 차원의 비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인우가 먼저 좀 이야기하고 인우가 이야기하고. 예, 저는 학교 교육과 홈스쿨링의 공간이 그 활동과 갖는 관계면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활동이 뭔지에 앞서서 내가 지금 어느 공간에 있는지가 더 구속력을 갖습니다. 그에 반면에 홈스쿨링 공간에 존재하는 학생은 지금 내가 뭘 하고자 하는지가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 내가 있는 공간은 얼마든지 나의 활동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그런 차이를 갖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자료에서도 그런 걸 많이 발견하죠. 홈스쿨링을 하는 아이들의 활동, 지금 인우가 이야기했듯이, 내가 지금 뭘 학습하고 싶다, 무엇을 체험하고 싶다, 또는 뭐꼭 교육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디로 가고 싶다, 그럴 때그 의지가, 학생의 의지가 공간을 선택하게 만들죠. 그래서 어떤 행사장에 가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만나러, 심지어 지방의 아이가 서울로 올라오기도 하고, 또 서울 아이가 농촌에 가서 귀농한, 사람들을 만나러 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죠. 굉장히 활동 공간의 그 폭이, 학교 아이들보다 훨씬, 뭐랄까, 넓고 좀 자유롭죠. 그걸 이제, 인우의 표현으로, 빌려서 이야기하면은 학교는 공간이 활동을 규정하는 데 비해서 홈스쿨링에서는 활동이 공간을 선택하게 만드는 이런 이제 자기 주도성이나 그런 자발성이나 이런 점들이 분명히 저그 차이를 보이죠. 현수가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학교에서 주어지는 공간은 이제 학생들이 존재해야 되는 그런 공간인 반면에 홈스쿨링에서의 공간은 학생들이 존재하고 싶은 공간이 되어야 되는 것 그런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는 우리가 주어진 학급 그한 공간에서만 존재할 수 있지만 홈스쿨링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캠프나 MT나 여러 활동들에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죠? 스드키 교수는 이게 홈스쿨링 하는 사람들에게서 볼수 있는 공간의 어떤 모순, 여러 가지 이제 딜레마들을 쭉 소개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유목과 단절 이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농경민, 정착민과 유목민들의 차이는 뭔가요? 농경민들, 정착민들은 자기들의 삶의 터전 가까운 데서 생산을 하고, 이제 소비를 하죠. 근데 유목민들은, 자원을 찾아서, 기회를 찾아서, 조건이 더 나은 곳을 찾아서 부단히 이제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물론 뭐 이동이 일정한 공간에서 일정한 지역에서 순환적으로 사이클링을 뭐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유목의 본질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정보혁명 이후에 정보혁명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유목적으로 많이 이제 바뀌어 간다.
말하면 공간적인 경계가 많이 이제 허물어졌죠. 그건 왜냐하면 교통이 발달하고 또 통신이 발달하고 네트워킹이 활발해지고 이런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해서 사실 우리는 좀 더 공간적으로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됐죠. 그런데 그런 유목이 갖는 이 자유나 이 좋은 점을 볼 수도 있겠지만 홈스쿨러들의 삶 속에서 우리 봤을 때 이 단절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집이라고 하는 공간에 이게 너무 머물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생활과 이렇게 접할 수 있었다고 하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고립되거나 단절될 수도 있는 이거는 이제 하기 나름이겠죠. 홈스쿨링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그런 점을 현수가 지적했고 사실 이 시간이나 공간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 지금 이제 그 현수가 말한 틀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제 현수가 말했듯이 해야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 그러니까 활동에서도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해야 하는 것이다. 은지가 아까 우리 강의 초반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정말 해야 하는 것을 하면서도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것이 막 있을 때 그죠? 해야 하는 것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미루어야 했던 그런 경험들이 이제 많이 있죠. 이 공간에 있고 싶은 공간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만 하는 공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있고 싶은 공간에 있는 거죠? 혹시 있어야만 하는 공간에 와서 불행하게 아니기 바랍니다. 혹시 또 다른 이 면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할 사람이 있습니까? 네. 해원이. 예. 저는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학교 교육은 학교 교육과 홈스쿨링이라는 말 자체에서 공간에 대한 개념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 교육은 학교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진짜 학교에서 교육이 일어나는 것이고 홈스쿨링은 홈이라는 말에서 볼 때 재택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저는 홈스쿨링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조금 잘못된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홈스쿨링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를 보면은 단지 집에서만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좀 크게 보면은 삶 자체가 교육의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의 차이가 있고 제가 여기서 들어오고 싶었던 말은 홈스쿨링이라는 말이 조금 너무 제한적인 말이 아닌가 홈스쿨링을 하는 그 활동들과 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때 좀 그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게 한번 이렇게 그 쓰이게 되면 그 언어의 관성이 있어서 좀 쓰이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홈스쿨링을 하는 사람들이 그 말이 적절하지 않다. 홈 에듀케이션이 훨씬 맞다. 왜 학교냐. 학교가 문제가 있어서 나온 사람들에게 여전히 홈스쿨이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홈을 중심으로 교육을 폭넓게 다양하게 추구하는 이제 그런 점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 점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냐면은 근대 이후에 우리는 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진다. 교육을 생각을 할 때 학교 없이는 생각을 잘 못하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스쿨이란 이름을 그래도 써서 좀 더 사유할 수 있게끔 해주는 아마 그런 한계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좀 더 새로운 용어가 그리고 우리 한국어로 적절한 지금 번역이 없잖아요. 그냥 홈스쿨링 그런데 여러분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이야기 그걸 갖다가 재택교육 이 좀 그렇지 않아요? 우린 재택이라는 말은 자꾸 근무하고 붙여서 재택근무 뭐 이런 것 같으니까 좀 그것도 그렇고 집공부 그것도 좀 그렇네요. 예, 한번 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아까 누가 여진이가 손을 들었나 이쪽에서 누가 여진이 좀 네 예 아 예 예, 그러면 넘어가죠 뭐. 여진이가 지금 이제 공간 뭐 이야기보다는 관계 쪽으로 넘어가고 싶다는데 원래 이게 연결돼 있는 문제니까. 할게요. 그게 공간과 관계 관련되긴 했는데 네. 그게 제 생각 저는 보면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이게 정체성 형성, 그러니까 공간 관계 관련해서 정체성과 관련해서 얘기해 보면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정체성이 내가 아니고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소개할 때도 어디 어디 학교 다니고 있고 몇 학년 누구다 말하기도 하고 또 이제 친구도 그냥 밖에서 만난 동네 친구가 아니고 거의 학교 친구 뭐 반 친구 이렇게 되고 아니면 또 밖에 나가서도 학생의 혜택을 누리잖아요. 뭐 카드 같은 찍을 때도 학생입니다 나올 학생 정도로. 할인. 네. 네, 그렇게 자기 삶 자체가 학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 이제 홈스쿨링 아이들은 학생보다는 나로서 내가 나를 위한 교육이니까 이게 친구도 학교 친구가 아니고 어떤 관계에서 만난 친구고 또 이제 주로 이제 막 과목 중심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이 친구와는 어떤 활동에서 좋았다는 기억을 하니까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이런 차이를 갖고 오는 것 같아요. 예. 예진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존재, 어떤 존재든 그 존재가 무엇이냐? 이게 이제 우리 아이덴티티 문제죠. 사람에 대해서도 정체성, 어떤 사물에 대해서도 저것이 무엇이냐? 어떤 사태에 대해서도 저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제 우리 아이덴티티, 정체성 문제를 따지게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사람으로 좀 집중시켜서 볼 때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에게는 학생이란 정체성이 워낙 지배적이죠. 그래서 학생을 벗어나고 싶어도 이 재밌는 이런 게 있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 마을에서는 청소년 중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 많았습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초등학교는 많이 이제 다녔더라도 그래서 마을에서 지나가는 젊은 사람을 보고 어이 학생 불렀을 때 안 돌아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불렀냐면 여보게 젊은이 그렇게 이제 불러야 되겠죠. 근데 요즘은 어이 학생 그럼 다 돌아봅니다. 다 학생이니까. 예, 이 학생 사회입니다. 예, 학생 생활을 우린 참 오래 합니다. 그죠? 물론 학생이라는 건 참 좋은 우리의 뭐 정체성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거 있죠. 학생과 청소년을 대비해 볼 때 사실 학생이기 이전에 청소년이죠. 또 청소년이라는 이름조차도 사실 그 이름이기 전에 그 존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존재 그 자체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존재자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그런 학생이란 존재자로 볼 것이 아니라 선혜야 그 학생 그 존재자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홈스쿨링을 통해서 내 자신을 찾게 되는 거죠. 찾으려고 노력하는 계기를 갖게 된다. 저는 그건 굉장히 소중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또 다른, 예, 다영이. 저는 학교 교육하고 홈스쿨링에서 아이에게 조력자가 될 수 있는 그 학부모와 또 교사와 그 아이가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 학교 교육에서는 일단 교육에 교사도 아이도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일단 교사에게도 가르쳐야 할 내용이 주어져 있고 학생에게도 배워야 할 내용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서로 각자의 길을 걸어갈 뿐이라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홈스쿨링에서는 일단 아무것도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는 아이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고 또 뭘 배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이는 학부모를 이해하게 되고 또 부모는 아이를 통해서 또 자기만의 성장을 이루게 되는 되게 동반자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우리가 읽었던 그 자료 안에서도 부모의, 아까도 언급이 좀 됐죠. 부모의 교육적인 삶, 부모 자신의 이 전환이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육을 놓고, 그죠. 이전에는 그냥 양육이라든지 아이들 학교 보내기 위해서 밥 먹여서 학교 보내고 학교에서 성적을 잘 받아왔는지 뭐 이런 건 챙기면 되지만 그 직접적으로 이제 교육의 전체 과정 속에 부모가 참여하게 되죠. 이래서 부모와 학생과의 관계가 교사와 학생의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어떤 고정적인 관계가 아니라 소위 교학 상장이라고 하는 가르치고 배움이 부단히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현상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리고 부모도 아이에게서 배우고 또 왜 그런 거 있죠. 아이를 데리고 어딘가 가서 캠프나 어디 갔을 때
아이의 학습 체험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또는 같이 함께 참여하면서 부모도 부단히 자기가 성장하는, 학습하게 되는 그런 체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걸 다르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관계라는 점에서 우리 왜 동연령, 동년배라고 하는 문제 생각해 보죠. 학교에서는 일정한 공간에 또래들만 모아놓습니다. 근데 사회는 또래들끼리 사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서로 연령도 다르고 관심도 다르고 또 누군가에게 가르쳐주고 또 누구에게서 배우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서로 다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복합적으로 사실 어울려 사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이걸 뭐 어떻게 보면 지적 능력이 비슷하고 문제의식도 비슷하고 이런 몸도 뭐 비슷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따로 모아두는 그래서 왜 여러분들 혹시 소규모 분교나 이런 데서 복식 수업 같은 거 이루어질 때 그 복식 수업이 상당히 교육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복식 수업이 교사에게는 힘들지 몰라도 학습자에게는 그 1학년 아이를 6학년 언니가 이게 훨씬 더 잘 가르쳐 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교수에게서 배우는 것보다 한두의 선배에게서 뭔가를 배울 때 그게 훨씬 더 쉽게 이렇게 배워질지 몰라요. 그런 경험 없나요? 여러분들은 교수님이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이런 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